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 옆에 강진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뭐 그냥 고생이 일상화 되겠죠. 지금 누구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 네네. 그래서 그 검찰들의 네. 공작과 짜깃기를 확실하게 밝혀내셨고 네. 또 인터뷰까지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 동영상 보기 전에 네. 좀 먼저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백현동 부지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해 그 영장이 청구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이건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국토부 공무원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고. 네. 그래서 적어도 그 국토부의 그 외압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외압이 없었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1심, 이 국토부 외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취재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 당연히 그렇죠.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네. 유죄가 났고, 그래서 네. 판결문을 이제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예. 해보니까, 네. 하루 동안 분석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건 명확한 짧게 조작이다. 뭘 드러냈어요? 검찰 애들이? 많이 드러냈어요. 많이 드러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 그대로 다 박을 필요는 없어요. 공소장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범죄 사실. 근데 최소한 맥락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맥락을. 그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그 만든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네. 그 사람이 했던 발언들 그 맥락을 왜곡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건 넣어줘야지, 사실 그대로. 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를 예. 왜곡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 발언에서 맥락을 왜곡하기 위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축약하고 왜곡은 다르잖아요. 네네. 중요한 부분들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 자료 화면이 있으면 좀 OPD 띄워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국감 발언, 그 당시 용도 변경과 관련한 그 경위를 설명하는데 그 앞단이 있고 이제 후단이 있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 국토부가 이제 그 의무 조항을 들어가지고 상당한 이제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의무 조항 그러니까 조금 용어가 낯설 텐데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이 공공기관을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래 수도권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수도권에 있는 이 부지가 잘 매각이 안 되면. 네. 시간이 이제 저 지체되고 그러면, 뭐, LH 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강제로 매수를. 네. 하고, 이 경우에는 그 매수한 부지에 대한 그 도시 계획을 지자체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짤 수 있게끔 했어요. 아. 국토부에서 짜고, 그걸 내려보내면 지자체는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는 거. 네. 이게 이제 그 흔히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국감에서 의무조항을 언급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자기는 이런 의무조항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지만, 만약에 이거를 강제로 그 성남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 의무조항을 들어서 압박을 해올 경우에는 자기는 그 지자체장으로서 그 건축 허가권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해주더라도 내가 최소한만 해줄 거다.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버텼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거기다가 주민들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죠. 아니, 아까 거꾸로 얘기했구나. 거꾸로죠. 거꾸로다. 그럼 식품, 해달라는 거고.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수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거기에 자연 녹지 지역으로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원래는 거기에
그 R&D 센터라든지 대기업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려고 했죠. 아, 성남시가 더 저거 업그레이드 식품 연구원이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그 지역이 공동화될 수 있잖아요. 고용도 줄어들고. 그놈들은 거기다 아파트 줘서 뭐 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랬나? 그런 거죠. 그리고 아파트를 달랑 짓고 그 개발업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용도 변경은 자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이 당시 정확히 본 거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의무조항 아까 얘기했던 거 국토부에서 강제로 이제 도시계획을 짜가지고 내려보내면 그 지자체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의무조항을 뭐 점점 더 강화해가는 추세였어요. 예전에는 뭐 한 군데 뭐 LH 공사에서만 이제 매수하도록 돼 있는 걸 뭐 한국 저 무슨 저 농어촌 공사나 이런 매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사실 점점 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해낸 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 아이디어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용도 변경 그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나는 건축허가 뭐 이런 것들 해서 용도 변경을 그냥 최소한 그만 할 거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후단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아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국토부의 지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지시 공문. 그래서 뭐 도시 계획 규제 철폐라든지 뭐 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국토부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버티다 할 수 없이 그 R&D 부지를 일정 부분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앞단부 후단부 분명히 앞에 의무 조항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저항을 했다는 거고 그렇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토부의 지시 공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후단부부를 싹 드러낸 거예요. 검찰이. 야. 싹 드러내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공문 때문에 원 발언은 국토부 공문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단부를 드러내고 앞단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발언을 왜곡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한 걸로 보이는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한 그거는 사실 변호인이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그 뭐 국회 소기록 발언이나 영상이나 그렇지. 네,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다 나오지. 다 알잖아요. 예. 뭐 재판 당연히 변호인들 주장을 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드러냈는데도 이걸 짝짓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짝짓기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했던 거고. 자, 그러면 그 검사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말한 검사는 이제 기소할 당시 검사는 아닌데 이게 공공 수사이부 예전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안부가 이제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공공수사 공공형사부가로 이름을 바꿨어요. 공공형사 2부 거기에 소속 부부장 검사입니다. 이말한 검사는. 아, 그래요? 제가 인터뷰했던 검사는. 그러니까. 수사 검사로서 수사부서에 소속된 검사로서 공판 과정에도 관여를 했고요. 이분은 공소장 변경하는 데도 관여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할 때 결심 공판할 때도 출석했던 검사입니다. 핵심이구만요.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장 검사니까 흔히 얘기하는 평검사들의 거의 수석 검사급이죠. 공판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다 알아서 한 거구만 한마디로 최소한 뭐 혼자서 다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중요한 맥락이 왜곡됐다 공소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대명 대표의 발언의 중요한 부분들이 드러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럼 그날 법정에 가셔서 나오면서 그 이말한 검사 인터뷰를 하셨죠. 아 제가 이제 그날 공판 때 제가 인터뷰했던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이재명 저 줄리 재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줄리 재판에 판사가 한성진 판사고 그리고 거기에 공판 그 이 저 책임자가 이말한 검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옮겨가? 네. 이거 참. 그러니까 줄리 사건 이재명 대표를 그다음에 그 사건도 다 이 한성진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됐고. 공교롭게 검사도 또 같은 검사가 들어간 거죠. 신기해. 아주 예민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똑같은 판검사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줄리 재판 들어가서 줄리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이거는 검사가 마음먹고 짜깃기를 했고 판사가 이것은 봐주기. 그러니까 나는 검사하고 거의 공무원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판사를 상대로 인터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재판 끝나고 나면은 판사들의 전용 통로로 빠져가기 때문에 일반 그 방청객들 통로로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검사는 할 수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마란 검사가 이제 그 밖으로 나와서 그 법원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서울중앙지검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거기 한 7, 8분 정도 거리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7, 8분 동안 따라가면서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동영상 네. 네. 저도 봤는데 아주 결정적이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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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탐사에 나왔다. 그, 왜, 용도 변경 직전에 국토부에서 스튜디오 오디오 공문 보낸 건 왜 공소장에 지지를 안 했어요? 네,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2015년 1월 26일 공문 보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그 국토부에서 1월 26일 날 공문을 보낸 거는 용도 변경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왜 그 부분들은 용도 변경 경위 관련해서 왜 그거는 기재를 안 했어요? 일부러 뺀 거죠? 압수수색해서 그게 안 나왔어요? 이게 발언도 늘어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제 의도적으로 짜깁기하고 조작했잖아요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국토부 지시 공문 손가락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토부 지시 공문을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고 뭐가 허위사실이에요? 그걸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들이 국토부 공문을 받고 지시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발언을 뺐잖아요. 공소장에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네?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왜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하는 국감 발언을 왜 뺐어요?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어요? 그건 조작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예. 말을 못하네. 네? 네, 말을 못해. 그저 똑똑한 엘리트 검사가. 네, 네. 어?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할 때 좀 빠진 부분이. 네. 조작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 이재명 네. 대표는 분명히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 줬다는 게 아니고 국토부 지시 공문 때문에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네네네. 뺐고. 그다음에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국토부의 지시 공문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네. 용도 변경 직전에 공문이 갔거든요. 네. 그걸 뺐어요. 예. 용도 변경 성향. 그러니까 두 개의 중대한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범죄 아닙니까? 범죄라고 봐야죠. 이거는 모르고 실수로 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발언을 아니 우리가 그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의 발언이 있잖아. 앞에 의무조항 부분들에는 본인이 그냥 조항을 네. 했다는 거고 뒤에 부분 국토부 지시공문 때문에 용도 변경 해줬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문맥을 그대로 이 저 뭐 중간중간 불필요한 부분들은 축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핵심 요지를 그죠? 그 취지에 맞게끔 인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범죄 사실로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발언은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틀릴 수 없는. 그렇죠. 아니, 이걸 이렇게 해놓고, 앞에 뒤에 있는 그 국토부 지시 공문 때문에 용도 변경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빼고, 이게 옳게, 이게 축약했다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만 해도 이건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 그 어려운 그 사법시험 통과했던 검사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그 사람도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저거 나중에 저 특검해갖고, 이만한 검사하고 일당들 네. 수사하면 감옥 가, 쟤네들. 네. 저거는 제가 보기엔 실수가 고의입니다. 고의. 글쎄, 고의니까요. 네. 그리고 검사들이 저는 고의로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판사는 집어내야죠. 그렇지. 그래서 공모자라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모했다고 봅니다. 야 네. 공모예요. 아, 이것들 진짜. 뭐 이렇게 믿는 게 많어? 네. 어?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있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열렸던 이제 줄리 재판에 제가 참석했다고 네. 판사도 같은 판사고 검사도 같은 검사인데 그 판사가 특징이 예. 항상 그 법정에 나올 때 마스크를 씁니다. 한성진이가요? 네. 제가 줄리 재판을 한 10여 차례 정도 참석을 했는데 네. 그 이분이 나올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왜요? 지금 코로나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방역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얼굴이 방청객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본인이 두려워한다. 겁은 나는 거면 조금.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한다면 왜 마스크를 쓰고 나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 그날 그 줄리 재판이 있던 그날 이제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선고되고 하여튼 일주일도 채 안 된 때죠. 예.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그 재판부 들어가는 통로가 그게 뭐 6번 통로인가? 그걸로 가는데 검색이 평상시보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요. 예. 네. 뭐 대통령 떴어요? 왜 그래? 어? 아니 보통은 그냥 그 저기 소지품 있으면 가방 예. 같은 거 있으면 검색대에다가 그렇죠. 올리고. 그런 다음에 통과야. 원래 그냥 통과인데. 예. 이번에는 그 아주 검색대에 가방 올리고 그다음에 나오니까 그 이 공항에서 그 저 하듯이 완전히 뭐 양팔을 벌리고 발을 벌리고 뭐 휴대폰 다 꺼내라고 얘기하고 뭐 하면서 너무 삼엄하게 하더라고. 한성진이가 지시 내렸구만. 한성진이 했는지 아니면 뭐 법원 차원에서 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만큼 이게 지탄을 받을 예,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법원에서조차 그 겁났었구만. 예, 판사에 대한 뭔가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할 만큼 예, 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심각한 제가 보기엔 이건 판결이 아니고 범죄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네. 동일한 판사와 검사를 동일하게 또 했다는 건 법원 서울중앙지법 법원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뭐 가장 믿는 사람들을 그 에이스들을 예. 네. 이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네. 항소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이라든가 이쪽에서 네. 이 판사와 검사를 공수처나 어디다 고발을 해야죠. 이게 범죄 행위라고. 그래서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항소심 때는 뭐 법리 차원에서 어떻다 무죄다. 네네. 저는 그래서 좀 민주당의 대응이 되게 지금. 네. 지금 항소심 이대로 가면은요. 예, 1심 판결은 이게 법리의 싸움이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이건 눈 질끈 감고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거든요. 네. 판사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 그 작성 권력을 완전히 남용을 해서 네. 예, 용산의 뜻대로 정적을 죽인 거예요. 사법 살인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2심, 3심이 남아 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민주당이 이것을 법원 내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이미 법원은 우리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예. 그래서 우리 저 박구용 선생님이 뭐 그 논평을 짧게 올린 거에 전남대 그 철학과 네,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2심 3심을 통해서 그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네. 해서는 안 되고 비상한 인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판사가 노골적으로 이건 사법 살인을 한 거고.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들한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법부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했지만 네. 보도 기사에서 봤기 뭐 법원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있어요. 너무나 아니한 생각. 다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네.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기대려고 그걸 전제로 그래.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실은 이거는 이제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에 구걸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거는 진실을 눈을 감고 고의로 범죄적인 의도를 가지고 용산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민의가 아니고 용산의 뜻에 따라서. 예, 용산의 정적을 사법 살인한 겁니다. 이거. 판사가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야. 그 여기에다가 뭘 사법부에다가 진실을 구걸을 합니까? 2심, 3심에서 바로 잡아야 돼. 그건 너무나 아니한 생각입니다. 이들은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면 지네들이 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 도저히 대선도 그렇고 예, 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판사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얄팍한 권력을 폭력적 수단으로 동원을 해서 그 용산의 가장 큰 정적, 그리고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강제로 끄는 거죠. 이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당 관련자들 강진구 기자께서 밝혀내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제가 단순하게 드는 상식은 한성진 부장판사와 이마랑 감사를 먼저 고발해야 돼.
고발해야 돼. 맞아, 고발해야 돼. 고발해서, 어? 확실하게 항소심 판사 검사들이 또 그러면은, 공소장 변경시켜야 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뭐 90대 10? 뭐 이 정도로 해서 10%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판결문 찾아보니까 원천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완벽하게 범죄입니다. 검사하고 판사가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하고 박수현 의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주당 네. 내에서 네. 그 최고위원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법원을 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철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네,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을 구걸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이재명 대표가 2심과 3심에서 거꾸로 그 사법부를 자극을 해서 뭐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주권자를 배신한 그리고 상식을 배반한 그 사법부의 이 폭력적 판결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맞아요. 그래서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주권자를 배신한 사법부다. 그렇지. 이걸 국민적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가야지 이걸 법정에서 사법부의 관용을 구걸하는 이런 태도로 가서는 안 돼. 그 김우영 의원이 법관 주제여란 말이 그 틀린 말이 아니네. 이거 진짜. 네. 하여튼 그거 없어서 이제 또 당내에서도 말도 많던데. 자, 그러면 황 기자님 이제 25일 날 또 그 위증교사 혐의가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소했잖아요. 법인카드. 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야. 어? 네, 네, 네. 정황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장동, 또 성남 FC, 네. 그 다음에 또 대북 송금 줄줄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 항소심이 있고 말이죠. 네,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추를 너무 충격적인 우리가 한 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위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검사들과 이미 기소가 돼 있는 것만 다섯 건 정도가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법인카드로 그걸 한 것은 직접적인 그 뭔가 사법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예. 이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거꾸로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끝났어. 이제 이재명은 포기해. 지치도록 자포자기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추가 기소를 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재명은 이제 어차피 우리 손아귀에 있고 어차피 살아날 수 없어. 법인카드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야.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외려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누군가 그 유죄를 판결한다 하더라도 약간 뭐 법리적으로 판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한 여지가 있는 판결이 첫 번째 판결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응하기가 곤란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첫 번째 이 판결은 너무나 이 범죄적인 의도가 명백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아예 지네들 그러니까 그 한성민 판사가 충성할래 확실히 충성하자 본때 지네들 쫙 보여 지역 1년 때려본 거구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판결은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면은 할 말이 없는 검사나 판사가 할 말이 없는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이건 네. 범죄적인 판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규탄해야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네. 어중중하게 100만 원 했으면 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형도 문제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강제로 만들어내서 그 발언을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용도 변경 직전에 그 제출이 됐던 국토부의 공문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검사가 드러낸 걸 이제 변호사가 나중에 또 제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도 변경이 3월 달에 이제 그 방침 결재가 나는데 그 1월 26일 날 국토부의 공문이 한 발 더 갔단 말이에요. 그 변호인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죠. 근데 제출하니까 그걸 판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이 한성진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토부 공문은 이미 앞전에, 바로 직전에 1월 22일 날 그 식품연구원에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다시 신청하고 난 바로 직후에, 직후에 온 공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압박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왜려?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 해달라고 그 신청하고 난 바로
4일 정도 지나서 국토부 공문이 내려오면 지자체 예.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식품연구원 공문은 단순히 식품연구원 애들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지. 이 뒤에는 이거 중앙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있구나. 아, 윤석열. 아, 그 당시 박근혜죠. 아니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에서 용도 변경 신청한 바로 직후에 온 공문이기 때문에 이걸 압박으로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국감장에서 발언을 할 때 그 판넬 있잖아요. 판넬. 판넬을 두 개를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의무 조항을 설명하는 판넬을 한번 들고 오피지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국토부 공문을 설명하는 이제 판넬을 하나 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판넬에 따라서 설명이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쓰면서 앞에 의무 조항을 설명하는 그 판넬만 들어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악의적이다. 뒤에 국토부 공문을 판넬을 들어보이면서 그 국토부 지시공문에 따라서 용도 변경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기 위해서 판넬을 의무조항과 관련된 판넬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걸로 판결문을 담았단 말이야. 이건 명백한 범죄죠, 이거는 판사가. 판사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것 공무원 관련 조항 도입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하여튼 그 형사범이야. 형사범이건. 아니, 난 잘 모르지. 법은 모르지만 말이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참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래서 더 이상 직업법관들이 판결 권한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가까운 일본조차도 지금 직업법관들이 판결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민들을 뭐 추첨에 의해서 배심원단이 맞아요. 해서 배심원단이 그냥 뭐 권고적인 권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업법관과 함께 맞아요. 어떤 사람이 유무죄 그렇지. 그리고 유죄라고 되면은 그 양형까지도 같이 판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맞아요. 식으로 그 저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 헌법사항이에요. 없죠. 이 판사들, 직업법관들한테 그 판결 권한을 독점하게 하는 게 헌법으로 우리 모든 사법권은 지금 제가 기억에 헌법 101조인가 그런데 예, 예, 예. 모든 사법권한은 법관으로 구성된 직업법관으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법관으로 구성된 부분들을 빼줘야 됩니다. 사법권한은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직업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 한 법관으로 법원으로 바꿔야 된다. 글쎄,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시민들의 상식과에 유리된 시민들의 상식을 거의 짓밟은 이런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정치인을 사법살인하는 이런 행태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 정치적인 사건 외에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형 로펌에서 치고 들어가고 판사와 치해서 이런 사건이 한두 개겠습니까? 판사하고 대형 로펌하고 해먹는 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단계 이걸 기소할지 말지 명백한 사건들을 불기소 증거 있는 사건을 불기소 도이치 모터스나 아니면 명품백 디올처럼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처럼 무슨 뭐 검찰총장이 뭐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그뭐 검찰 뭐 저기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걸 개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시민하고 무슨 대표성이 그 사람이 언제 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대표성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시민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권 저기 조항도 무시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출되지도 않은 지네들의 엘리트 권력이 특권 권력이 맞습니다. 선출된 사람의 선출된 권력을 완전히 진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엘리트들이 이 수사와 그 판결 권한을 독점을 하고 있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다. 그렇죠. 법조 신분제. 특권층들이다 이거. 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냥 사또가 곤장을 내려치듯이 그냥 일반 그 민초들은 법정에 가서 그냥 심판만 받는 법률을 사또의 그 관대한 처분을 바라면서 그리고 그런 법의 심판 때에는 직업 관료들들만 올라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참 삼성하고 싸우다가 그 천억대 이상의 재산을 뺏긴 박희택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조선왕조 이래로 천년 동안 이 법의 심판대에 민초들이 앉은 적이 없다. 법의 심판대는 항상 직업관료들만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직업 관료들이 독점하는 판결 이 권한을 예.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진정한 예, 이 신분제가 폐지된 사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뭐 임기 단축 개헌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민주사회라고 가려면 법조 신분제를 폐지해야 된다. 맞아. 검사하고 판사들한테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제 판결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그 한성진 부장 하는 그런 판결에 그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변호인들이 제시한 증거 이거 판결 이거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발언 자체가 이건 짜깁기 된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했다면 법정에서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들은 건전한 상실 가진 시민들 누가 이 얘기를 짜깁기가 안 됐다라고 한성진 부장처럼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어려운 사법심을 통과하면 뭐 합니까? 이게 짜깁기 됐나 안 됐나 이거 판단을 이게 능력이 안 돼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문해력이 딸립니까? 검사. 이건 고의로 이 검사들이 조작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그냥 판사가 눈 감아 준 거죠. 자, 그 두 번째 인터뷰 한 것도 좀 네, 보고 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오피 좀 틀어주세요. 예. 그리고 1월 26일 날 그 공군 보내고 용도 변경 직전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 방침 결재하기 전에 1월 26일 날 공포부 공군 보낸 거. 근데 그걸 왜 뺐어요? 네? 이거는 발언도, 국토부 발언도 짜깁기 조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도 경위도 조작한 거잖아요, 이러면. 이말한 검사의 국어 실력이 국어 문해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응? 앞에 의무조항, 앞에 의무조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국토부에서 지시공문이 와서 부시계획 규제, 네, 철폐 등, 이런 걸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와서 자기가 R&D 부지 획득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용도 변경 해줬다라고 국토부 지시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 해줬다고 얘기를 했고 국감에서 근데 왜 공수권에서 그 발언을 드러내냐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용도 변경 직전까지 왔어요 그럼 뭐가 허위 사실이에요 그걸 허위 사실로 만들려고 발언도 조작하고 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중요한 국토부 공문 누락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사실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그걸. 따라오셨나요? 빨리 가시죠. 가시죠. 저 이마랑 김사가 뭐 계속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반박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죠. 그냥 뭐 따라오실 거예요. 뭐? 뭐라고 뭐 어쩌죠? 그러니까 제가 저 간단한 저 얘기를 만약에 법정에서 시민 배심원단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지. 저렇게 디베이트가 네. 붙었다. 네. 승부는 너무 명확한 그렇죠. 거거든요. 아.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범죄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그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네.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검사는. 그렇지. 결국 이 처벌을 하려고 해도 검사가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 검사들이 절대 자기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진짜. 판사도 마찬가지죠. 맞아. 판사도. 검사들이 이 조작한 이 발언을 자기가 검사들 편에 서가지고 용인을 해줬는데 그걸 이유로 검사들이 나를 기소하지는 않을 거라. 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저런. 제가 민주당 법률위원장 한번 초대해서 네. 이 근거를 갖고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저 사람들을 고발해야 되고 항소심에 대한 대응도 네. 달라져야 된다. 네. 이거는 그냥 네. 뭐 잘 봐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또한테 네. 좀 이게 아니라 네. 확실하게 사법부를 하고 붙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네. 반국민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거꾸로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예. 살리기 차원을 이건 뭐 이재명 살리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이 판결을 다시 항소심 대법에 가가지고 구걸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나오지 않게끔 완전히 혁명적으로 지금 현재 사법제도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번 계획에 맞아요. 예. 그래서 한성진 방지 개헌. 이게 필요한,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할 건 한성진 방지 개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판사가 오심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판사가 오심한 게 아니고 판사는 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활용을 해서. 그거 왜 주저주저 하냐고. 그냥 한성진, 이 판사를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순간, 이 사법부는 결국 또 자기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자기 식구를 능욕하고 모욕을 줬다. 준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또 보복 판결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또 다시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가 무서워? 국회 180석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보들 아니야? 어? 네, 천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법조 신분제 네, 여기에 그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지금 그루밍이 좀 돼 있는 상태다라고 맞아요. 보여지는 겁니다. 맞아요. 사또 원님들한테 제발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빌던 그 조선시대 때 안타까운 민초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됐던 대한민국 네. 그리고 제1야당에 있는 민주당 의원조차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민주당 관계자들이라든가 우리 당원분들이라든가 지지자분들 지금 얘기 우리 강 기자가 말씀하신 단순한 법리적 차원의 항소심 뭐 그쪽에 기대하지 말고 한성진 방지 개헌을 해야 되고 한성진 판사와 이마랑 검사를 바로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바로 고발해야 된다. 그래야 항소심 때 이런 짓거리를 못 하지. 이것들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봐주세요. 예를 들면 뭐 법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몇몇 의원들 말이야. 다선 의원들.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지면은 그 칼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옵니다. 국민에게. 그 능이 할 만한 정권 아니야? 얘네들 상식이 아예 해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정권이거든. 그거를 그 칼날이 자기한테 온다라는 것을 알고 또 바로 국민한테 옵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지금 커버해 주는 거야. 야. 지금은 그 우리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원님 재판 시절에 그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을 내렸던 이 사또가 있다면 그 앞에서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고 당장 그 그 사또를 오라로 묶어야 돼요. 묶어야지. 묶어가지고 압송해야 돼 그냥. 저작거리를 끌고 나와서 맞아요. 민심의 무서운 심판을 해야 될 때인 거지. 지금 그 앞에서 계속 머리 엎드리고. 저기 뭐 초심은 좀 이렇게 좀 좀 오판을 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이걸 좀 월요일 날 어떻게 날 것 같아요? 법정 구속 하는 거 아니냐? 뭐 한동훈이 법정 구속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예정을 하긴 싫은데 네. 그거를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맞아요. 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주권자의 뜻들을 사법부에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일 집회부터 그 얘기 나와야 되겠네. 네. 그래야 됩니다. 사법부에게 선처를 바라는. 다음은 상급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이 사태를 덮여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 접촉한 의원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다. 말도 안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뭐 설령.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설령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더라도 이 1심 판결은 법원이 선처에서 뒤집어졌다는 역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그렇지.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범죄적인 판결을 내렸던 판사한테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잘못된 판결을 역시 이 3심 제도가 있는 우리 법치국가에서 상급심에 가니까 바로 잡아지잖아. 아직까지 우리 사법부의 정의는 남아있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성진이 사법부에 얼마나 많이 그럼요. 숨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가지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게 말도 안 되지. 이런 시스템이 남아있는 거. 이 시스템 자체를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100% 찬성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 정치예요, 그게요. 국민들의 분노한 뜻을 사법부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주권자의 뜻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오세훈이
바보 된 것 같고, 네네. 또 신학림 전 위원장도 지금 네네. 나온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죠? 네. 다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워낙 이거는, 저는 단순히 이건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제2, 제3의 이재명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 이재명이 국민이죠. 네. 결국은. 네. 그렇게 네. 바라봐야 되는 거죠. 국민 네. 시각에서, 국민 입장에서. 네. 그래서 투영하고 네. 하는 거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어떻게 취재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관계자님? 일단 적어도 그 국토부의 외압을 그 지금 판결에서는 이건 국토부 외압이 아니고 이제 성남시가 스스로 내 변경해서 아 검토해서 변경한 거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얼마나 이 판결이 말도 안 되고 부끄러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계속 저희가 그 당시 용도 변경과 관련된 뭐 성남시 공무원이나 그렇죠. 식품연구원이나 그렇죠. 국토부 계속 찾아다니면서 네. 네. 공론화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뷰도 따시고 네, 또 네, 네. 탐사 취재도 하시고 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네. 출연해 주셔서 확실한 얘기를 네. 이 네. 판사와 검사의 네. 불법 행위, 네. 범죄 행위를 폭로해 주셔서 네.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이게 범죄라고 불러야 됩니다. 범죄입니다, 이거는. 네. 오늘 네. 우리가 그 규정을 내렸어요. 네. 네. 제가 잘 받아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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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